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네. 아, 주식이 지금 뭐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비싸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많은 것 같고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대한 오늘 정답을 결론을 내려주시는 모양입니다. 함께해 주실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네. 네. 네 요즘 별일 없었습니다. 요즘 뭐 그 또 유튜브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우리 김일구 상무님 오늘 주제가 그거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예. 예. 네. 뭐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눈으로 봐도 이게 주식시장이 너무 비싼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블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도 될 만큼 비싼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아니면 미국이요? 예, 전 세계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나라도 버블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버블 붕괴가 일어나려 그러면 주가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네. 비싸면 더 비쌀 수 있죠. 왜 비싸겠습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했으니까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이걸 막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개입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블 붕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비싸다와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걸 잡겠다고 고치겠다고 네. 나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은 분명하게 주가는 비싼데 또 한 가지 조건은 오히려 이걸 복도다 주고 있어요. 중앙은행과 정부가 계속 복도다 주고 있죠. 예, 주식시장을. 얘들이 언제쯤 이걸 이제 중단할 거냐. 언제쯤 중단하고 손을 뺄 거냐 발을 뺄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거는 뭐 그 사실 장돌뱅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김상무님 장돌뱅이라는 거죠? 예, 저도 장돌뱅이고요. 그러니까 장돌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수급이라고 하는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힘들을 다 감안해서 근데 선비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비싸다 팔아라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돌뱅이 입장에서는 선비 이야기에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비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해야 주식은 비싸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중앙은행이 여기서 언제 발을 빼려고 할 것이냐를 봐야 된다. 뭐 그런 네. 관점입니다. 먼저 이제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흔히 주식시장에서 그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 지표가 PE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몇 배냐,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걸 네.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뭐 저기 팩셋이라고 하는 데서 이거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공신력을 가지면서 계속 S&P 500 기업에 대해서 과거에 이익이 얼마였고 기업 이익이 얼마였고 앞으로 지금 애널리스트 예상하는 게 얼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네. 하는 걸 보면 그 S&P 500이 지금 그 주가 지수가 3,000 조금 넘죠. 3,00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네. 가격이 3,000달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근데 작년 1년 동안에 미국 S&P 500 기업의 500개 기업의 평균적인 EPS 주당 한 주당 순이익이 한 150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 주에 150달러의 이익을 벌었는데 이걸 이제 3,000달러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배가 좀 넘는 거죠. 20배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문제 이전에 이미 20배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네. 20배 정도였고. 근데 지금은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이익이 좀 감소하겠죠. 네. 지금 팩셋에 시키한 걸 보게 되면 네. 구글 들어가면 이 팩셋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계속 자료를 PDF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올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딱 혹이 들어가 보면 그 EPS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거는 올해 2020년에 S&P 500 기업의 EPS가 한 125달러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125달러 주당.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당 한 150달러가 좀 넘었고 올해는 125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예상되는 그 기업 이익을 갖고 S&P 500 지금 3,000달러를 계산을 해보면 23배 정도가 나오죠. 23배 정도.
그러니까 3,000달러는 125달러에 한 20몇 배 정도가 네.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20몇 배가 된다. 근데 내년에 이제 예상하는 거는 올해 2020년 예상 EPS, 2021년 예상 EPS 이게 나오는데 2021년은 한 167달러 정도로 예상해요. 그럼 요게 다시 20배 밑으로 내려오는 게 되겠죠. 뭐 요렇게 대충 잡으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20배라고 하는 게 버블선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99년 2000년에 이 선을 넘었다가 그 이후로는 이 선을 안 넘었어요. 지난 네. 20년 동안. 네. 왜냐하면 이게 버블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넘었는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 이걸 지금 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싸지 않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업, 지금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127달러, 167달러, 올해 127달러, 내년에 167달러 이렇게 예상을 해놨는데 이게 네. 그러면 얼마나 합리적일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 이코노미스트들이 하고 있는 경제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거든요. 너무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그 전체 이코노미스트들, 주식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마이너스 3% 성장하고 내년에 뭐 5. 몇 퍼센트 성장한다고 하는데 IMF도 어제 이제 그렇지 않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뭐 5. 몇 프로까지 떨어질 거다. 5%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거든요. 네. OECD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전 세계 국제기구가 올해 한 6% 이게 2차 유행이 대유행이 오게 되면 뭐 마이너스 7%씩 떨어진다. 그리고 내년에 성장해봤자 올해 작년 말에 작년 말에 GDP 규모를 못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만 그 친구들만 아니다. 올해 3% 정도 아주 뭐 심각하지 않은 둔화를 겪고 내년에는 뭐 5%씩 성장할 거니까 괜찮아 이런 거거든요. 이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기업 이익 전망치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올해 예상 기업 이익, 뭐 S&P 500 기업 이익을 126.5달러로 잡고 지금 현재 S&P 500 기업의 S&P 500의 주가 지수가 23배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잘 잡아준 거라는 겁니다. 네. 기업 이익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월드뱅크나 OECD나 IMF의 최근 전망을 넣고 보면 기업 이익은 125달러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고 올해 내년에는 167달러보다도 훨씬 더 낮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S&P 500에 3,000달러가 3,000달러 주당 3,000달러가 넘는 건 이거는 뭐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이제 EPS가 25배에서 한 30배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2000년에 기록했던 뭐 우리가 닷컴 버블 뭐 주가가 그때 너무 비쌌고 버블이었다라고 하는 고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고 레벨까지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식 시장은 비싼 건 확실해요. 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20몇 배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팩세처럼 공신력 있고 오랫동안 이걸 집계한 기관은 없고 거래소가 집계해서 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단점이 있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또 주당으로 계산을 해줘요. 주당 우리나라 기업의 코스피 기업의 순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걸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2,100 정도 하잖아요. 네. 작년에 그 코스피의 한 주당 기업 이익이 한 100원 정도 됩니다. 한 주당 100원을 버는데 2,100이었으니까 요게 이제 P로 따지면 21배.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EPS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네. EPS만 잘 잡으면, 그러니까 코스피가 한 주에 2,100원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미국의 S&P 500을 지금 3,000 지수가,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걸 네. 한 주가 3,000달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한 주의 EPS가 얼마냐라는 것만 잘 계산을 하면 네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기업 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네.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한국에서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미국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하면 블룸버그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집계를 하거든요.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한 주는 100원을 벌었습니다. 네. 100원을 벌었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가 2100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도 한때 잘 볼 때는 2017년, 2018년 이때는 한 주당 270원씩 나왔어요. 네. 그때 코스피가 최고치가 2600 갔잖아요. 그러니까 10배도 안 된다, 너무 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기업 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지고 네. 반토막 이하로 났죠. 그러면서 작년에 한 주당 100원 벌었어요. 근데 지금 2100이니까 20배가 넘는 것이죠. 근데 올해는 한 주당 100원도 아마 못 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한 주당 100원 못 벌 것 같아요. 작년처럼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네.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뭐 미국 S&P 500이나 한국의 코스피나 네. 주가가 이제 PE로 보게 되면 그동안 한 20년 동안 그렇게 안 가려고 했던 안 봤던 그런 밸류에이션 레벨로 올라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99년 뭐 닷컴 버블 이때보다 지금 훨씬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20배였더라도 지금 30배인 게 비슷한 수준인 거는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외주 화요일 날 리포트를 쓰는데 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리포트를 써서 다음 주에 제가 그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 해주십니까? 예, 네. 그때에 비해서 금리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네. 돈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현저하게 낮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근데 금리가 이 제로까지 왔거든요. 네. 금리가 이제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네. 뭐 그걸 이제 주식 위험 프리미엄, 에쿠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리포트 쓸 건데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비싼 거는 금리가 제로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거 아니면 이거는 비싸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 99년에도 그랬죠. 그때도 뭐 안 비쌌나요? 1999년도 비쌌죠. 근데도 갔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붕괴가 일어났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올리면서 붕괴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비싼 거는 분명하고 그래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어제 제가 미국 주식시장을 이게 그 저는 한 번씩 그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이 밤에 자다가 계속 깨서 시장을 계속 봅니다. 보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게 꽤 내려왔잖아요. 네. 여기서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6월 10일 날부터 주가가 5% 떨어졌다가 그다음 월요일 날 6월 15일 날 2% 더 떨어져서 시작하니까 연준이 카드를 들고 들어온 것이죠. 회사채. 예, 회사채 직접 매입한다. 그러면서 네. 또 이게 주가가 팡 튀는 걸 봤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이 그때 레벨이랑 비슷한 레벨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팔아서 주가가 푹 떨어지면 중앙은행 연준이 또 들어온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판다라는 거죠. 여기서 안 팔고 올라가면 팔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싸긴 하지만 아직까지 게임은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케인즈는 그런 비유를 드는데 케인즈의 1936년 일반 이론에 보면 주식 투자는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 춤을 추는 게임과 같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요 안에 의자 다섯 개, 사람은 여섯 명인데 음악이 멈추면 원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의자를 잡아야 돼요. 못 잡는 사람은 아웃. 근데 지금 이제 음악이 흐르고 있는 동안은 춤을 춰야 됩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춤을 안 추는 사람도 아웃. 그런 게임으로 네. 비유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비싸다라고 해서 팔려고 나갔다가 훅 떨어지면 중앙은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자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도 대기 자금 엄청 많거든요. 네. 중앙은행 믿고 쫙 끌어올라가는 일을 지난 우리가 6월 15일 이후로 며칠 동안 봤어요.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쫙 끌어올라가면 거기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추격 매수를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개인들도 2200 근처에 가면 다음에도 들어가요. 예전하고 좀 다르죠. 예, 추격 매수 안 들어가요. 추격 매수를 안 하고 그래? 좀 줘볼까? 이런 게 진짜 예전에 안 그랬거든. 네, 막. 오히려 기관과 네. 외국인이 그 밑에서 매도했던 애들이 여기서 손절매하고 네. 손절매수 들어올 때 개인들은 매도하고 들어오는 게 2100, 2200에서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그래요? 나타납니다. 예, 지난 6월 10... 그 미국이고 한국이고 뭐 왜 갑자기 이렇게 스마트해진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람들이 좀 바뀐 게 있어요. 네. 바뀐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때는 경제가 막 좋아질 때입니다. 네.
때문에 그동안 저축해놨던 돈을 야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 투자는 선비 마인드로 하시면 안 돼요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선비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그냥 확 들어가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잠깐 좋아지다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시작한 거거든요. 경제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손절매도 못하고 끝까지 주가가 추락하는 걸 그대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들어온 플레이어들은 뭐 흔히 동학개미라고 이야기하고 러빈훗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봐요.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인데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게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게임. 예. 그리고 저희 세대 같으면 굉장히 세상을 심각하게 바라봤거든요. 성공해야 때부터 시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굉장히 심각하게 세상을 바라봤는데 밀레니얼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예전 세대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게임을 보는데 게임은 뭐냐면 그 안에 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에 들어올 때부터 야 이거는 경제가 좋아지고 뭐 주가가 엄청 올라갈 거야 이런 식의 한 가지 생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면 나는 아웃되는 거야라는 것도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애초에 제가 볼 때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애초에 갖고 들어오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옛날처럼 야, 이게 뭐 인구도 증가하고 성장도 계속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잡으면 계속 가야 돼라는 식의 생각을 밀레니얼 세대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내한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야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오기 때문에 게임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네. 그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재밌게 하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아 그리고 학습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도 이제 다른 뭐 저보다 훨씬 더 후배들이 하는 저 뭐죠 유튜브 같은데 한두 번 나가봤지만 아 대화하다 보면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 친구들은. 아, 뭔가 이게 딱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 기재가 되는데 우리는 일단 생각을 딱 한 다음에 한참 머무른다니까. 네?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지. 그리고 네. 예전에 그런 게 미덕이었거든. 진중하고. 네? 네, 경박하지 않게. 근데 경박하단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경쾌하고 하, 옛날에 그 바둑으로 좀 소봉수리의 그 바닥이야. 팍팍팍팍. 네? 네? 물찬제비 같은. 그런, 못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것들도 그냥 그 우리는 바이오 근처도 안 가지는 게 모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논문 찾아가서 막 공부를 해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학교에서 법칙을 배우고 그렇죠. 이론을 배우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도 뭐 밀레니얼 세대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근데 제가 많이 놀라는 게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이건 상대적이다라는 거를 그냥 체득을 하고 들어온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무조건 이기고 개인 투자자들이 무조건 진다. 게임을 반복하면 무조건 개인은 진다라는 그런 법칙이 작용을 안 한다고 맞아요. 봅니다. 굉장히 네. 스마트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것만 네. 밀레니얼 세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그렇게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다른 나라 시장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보면 이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한 새로운 세대가 주식시장의 플레이를 읽어요. 읽는데 네. 그래 이거는 뭐 비싸다 싸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념이 잘 없진 않겠지만 이게 중앙은행이 도와줄 때 올라가고 중앙은행도 올라가니까 안 도와주더라 가만히 있더라 네. 그러면 계속 치고 가면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말자. 세상이 마구 좋아지는 거 아니다.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 그건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지금 시장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지수가 여기까지 밀리고 내려오면 고점에서 한 5%가 밀리고 내려오면 네. 중앙은행의 페드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한 5조 달러 정도를 저는 그 연준이 쓸 수 있다고 계산을 하는데 네. 뭐 의회가 5천억 달러는 전액 손실을 봐도 되는 돈을 연준한테 줬으니까 네. 뭐 대출하면 그 한 10배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쪽으로 돈이 지금 많이 나가요. 네. 이거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저 노동자들 보호하려고 해주는 거잖아요. 사업체를 그렇죠. 도와준다기보다는. 네. 그런데 네. 이게 만약에 5천억 달러가 나가면 연준은 한도를 다 소진한 겁니다. 요거는 대출 나가서
돌아오는 돈이 한 푼도 없을 테니까 네. 손실료 100%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요게 좀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5조 달러까지 잡는 거는 이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게 지금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연준이 돈 대출 나간 걸로 보게 되면. 근데 뭐 어쨌든 뭐 아직까지 대출 나간 게 2천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뭐 그게 5조 달러가 아니고 지금 4조 달러라는 3조 달러 정도만 계산하더라도 아직 여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유를 갖고 연준이 뭐 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올해 중에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가 애초에 줄 때 올해까지 쓰고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거나 네. 뭐 하면 다시 이야기해 보자라고 애초에 단서 달고 네. 나온 거기 때문에 연준은 이거 올해 쓰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연준이 쓸 수 있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기 연준 쓸 돈 많은데 받쳐준다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정부나 중앙은행이 심판을 보는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그라운드를 잘 관리하는 심판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저는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우리 편이 두 명이 퇴장됐어요. 퇴장. 이게 바이러스가 돌면서 두 명이 퇴장. 선수가 일반적으로 훈련하거든요. 우리 완전히 주는 게임인데 여기에 심판보든 주심과 부심이 선수로 돌았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지금 이렇게 주심, 뛰고 있는 부심은 합쳐서 세 명 아니에요. 부심 두 명 아니야? 이쪽 라인, 저쪽 라인? 한 명 빼고. 12대 11인데? 한 명 빼고. 그런 것까지 이렇게 문제를 지금, 삼으세요. 지금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과 부심이 지금 우리 편인데 뭐.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아주 일방적인 게임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불리해지는 상황이면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돈의 여유도 많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다가 지난 6월 15일 날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는데 네. 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어제도 그거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고 IMF가 경제 전망을 확 낮춰버렸어요.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주가는 지금 너무 비싸고 이런 뉴스가 들어오면 주가는 폭락해야 되는데 팔려고들 안 그래요. 이미 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조만간에 뭐 또 들고 들어올 것 같아. 그때 쫙 올라가면 팔아야지 요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연준은 언제까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냐. 연준은 노리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얘들은 무엇을 원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하고 같이 우리 편이 돼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요 생각, 네. 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버냉키는 그랬죠. 버냉키는 자산 가격을 올려주면 그러니까 그때는 집값이 많이 폭락했을 때니까 집값을 끌어올려주면 개인들이 부가 증가하겠죠. 흔히 말하는 웰스 이펙트가 발생을 해서 이 증가한 부로 소비를 증가시킬 테니 그러면 경제는 좋아진다. 그래서 버냉키는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줬어요. 네. 그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이번에는. 그리고 그때 그걸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집값이 올라간 개인들이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아요.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버냉키 방식은 이제는 안 통하고 지금 연준은 그러면 뭘 생각할까? 연준은 주가를 끌어올려서 사람들을 그러면 다 부자가 되겠지?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겠지? 에이, 우리가 봤는데 뭐 버냉키 때 보니까 자기 부자 됐다고 소비 늘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사람이 이제 암만 부자 돼도 하루에 세 끼 먹지 네 끼 안 먹거든요. 냉장고 한두 대 집에 사놓지 서너 대 부자 됐다고 서너 대 사지 않는단 말이죠. 때문에 이게 부자가 됐다고 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경제학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부가 증가하려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려 그러면 부가 이 저소득층은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해도 이제 소비가 증가하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는 소비가 증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단위 소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늘어나야 될 부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까지 받쳐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연준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돈을 지금 주식 회사채 시장에 다 몰아넣었어요. 이 시장에 다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 대출을 보면 부동산 소비자 대출은 지금 많았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1년에 3조 달러씩 증가했거든요. GDP가 20조 달러인데 3조 달러씩 GDP의 10% 이상이 부동산과 소비자 관련 대출로 은행들이 계속 증가시켰는데 이번에 바이러스 돌면서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쪽으로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는
회수하고 있고. 근데 대출이 줄어들고 있냐? 그게 아니고 모든 대출은 다 기업들로 다 나갑니다. 흔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CNI 론이라고 부르는데 Commercial and Industrial. 그러니까 물론 자영업자도 이제 뭐 상업행위나 산업행위를 하면 받는 거기 때문에 가계대출 뭐 이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 기업 관련 대출로 돈을 다 몰아줍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금리를 제로로 낮춰가지고 은행에 있으면 이자가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자산을 살려고 부동산 살려고 보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네. 세계적으로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이 갈 수 있는 다른 퇴로는 다 차단시켜놓고 여기다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사채 주식시장만 딱 열어놓고 여기다 돈을 다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도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탁금이 얼마나 많이 증가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도저히 저금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라고 생각하고 이게 채권시장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단계거든요. 네.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연준의 파월 의장은 우리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기업들한테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빨리 마련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채권 발행하고 주식 발행해라. 우리가 받쳐줄게. 우리가 여기 돈은 여기 다 몰아넣었다. 그리고 퇴로는 완전히 차단을 했다. 이 돈 부동산으로 못 간다. 퇴로 완전히 차단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돈을 넣었으니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 놓져라 라는 것이죠. 아, 놓으면 됩니까 지금? 기업들이. 기업들한테 주는 네.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얘 안에 집어넣어놓고 장기 침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온 돈한테 장기 침체 가니까 지금 빨리 주식 사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장기 침체 갈 수 있으니 빨리 주식 기업들이 발행해라. 자금 조달하세요. 주식 발행해라.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안에 주식 살 돈들을 다 몰아놨으니까 니네 빨리 증자하고 또 장기 저리로 빨리 회사채 발행하고 왜냐하면 장기 침체 가는데 그거 안 하면 니네 망하니까 이거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빨리 주식 사세요라는 시그널이 아니라 코퍼렛 그러니까 회사들한테 야 니네 좀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걸 빨리 너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그것도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거는 주식 발행하는 거야 이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캡이 씌워져 있네. 네. 돈은 몰아놔서 유동성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반대편의 주식 유동성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네요. 공급이 이제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채권은 이미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2008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회사채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준이 뭐 5조 달러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이 이 돈을 다 퍼부어가지고 기업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연준은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난 다음에 이 가계의 돈이 엄청나게 이쪽에 들어와 있도록 하고 이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퇴로는 다 차단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한테 돈이 넘어가도록 장을 마련해 놓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진짜 김윤 상무님 말씀대로 기업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건 주식시장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 팬데믹 전에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엄청 사댔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의 입장에서 볼 때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야 개인도 사냐 법인도 사냐 아니 뭐 기관도 사냐 우리도 사줄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자사주 사는 데들은 페널티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사 사지 말고 빨리 발행해 이런 거라면 아 연준이 푸는 유동성만 믿고 우리가 얼만큼 더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그거에 관련된 리포트를 다음 주에 쓰신다는 거죠. 다음 주는 이제 주식 위험 프리미엄만 쓰고 고객 관련된 내용은 또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발행과 그 저기 뭐냐 예. 바이백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주에 가져가 주세요. 그 리포트 나오시면 좀 주십시오. 미리 공부 좀 하게. 네네. 네. 자 오늘도 금요일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지금 채팅창에 계속해서 그 네. 세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8시 한 40분 더 세금 네. 본격적으로 한번 털어볼 테니까요. 그때 채팅 활발하게도 해주시고요. 자, 일단 김일구 상무님은 집에서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시황을 하나금융투자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시황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재만 위원으로 모시니까 네. 시황도 여러분 꼭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일구 상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